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good morning.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3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많이 힘들지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해요. 우! 할 수 있다! 우! 힘내자! 우! 야, 오늘은 딴 때보다 조금 더 과하게 힘을 낸 것 같은데요. 힘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힘을 내기 위해서 더 과할 정도로 힘을 끌어올려야죠. 자, 전일 해외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44% 하락, 반도체 지수 0.26% 상승. 자, 유럽은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조정권인데 영국이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아시아권 대체적으로 전일 상해종합 니케이 조정 살짝 받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그리고 유럽 시장은 지금 현재 오늘이 30일이죠 30일 31일 FOMC 정례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전에는 0.5%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다가 최근에는 0.5 너무 과하다, 0.25 정도만 하겠다는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과연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면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입법안이 가기에서 8월 2일 날 열리는데요. 통과되는지 여부, 만약에 통과된다면 21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8월 말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옥죄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반도체 부분에 세계의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폭을 넓히게 된다면 전기차 그리고 화학, 정밀기계 그리고 금융에도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20조 가량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회수를 한다든지 연장 안 해준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나라 블랙 먼데이라고 전일 칭하던데요. 상당히 전 세계는 다른 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 우리나라 혼자 최악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그래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24%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순매수, 그리고 콜옵션 한 6% 정도 상승, 풋옵션 한 10% 정도 하락.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상황은 0.12% 정도 양대시장 상승.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20일 안 깨고 이렇게 쫙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가장 좋아 지금 현재, 그죠? 보시면 미국이 가장 좋아요. 자, 금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거든요. 그래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인식도 있고요. 금이 좀처럼 밀리지 않는 상황이고, 자, 오일은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다시 반등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4% 하락,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추가 하락 나온다면 코스닥 완전 멘붕 나오는 거거든요. 코스닥을 하지 말자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그동안 좀 팔아주던 기관이 1300억 규모로 사들어서 그나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보다는 덜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한번 보시게 되면 그죠? 뭐 막판에는 플러스권 정도로 마감됐습니다만 여기 이전 상황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들어왔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5G 휴대폰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남북 경협 2차전지 수소차 등등등등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까지 거의 모든 섹터가 저렇게 핵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반대매매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여기 앞전 직전 저점 인근까지 왔거든요. 여기를 깨버린다면 완전 패닉이 오는 겁니다. 자, 코스피는 여기 2018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말하고 둘게요. 2018 라인을 만약에 깬다면 여기 1979 여기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일단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체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012 라인 전저점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만약에 깨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코스닥은 여기가 전저점 라인인데 여기를 깨면 상당히 패닉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K 반갑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습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힘든 시장일수록 더 화이팅해요. 자, 선물이 외국인이 매도세 한 18,000계약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번 월물 6월물 이후로 봐도 3만 탑이 4만계약 가까이 갔던 부분 절반 그냥 덜어낸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 계속 더 나오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체크해보면요, 코스피는 0.5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1.3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자,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해요. 비교적 시장 낙폭에 비하면 어저께 대우조선해양은 상승도 했었고요, 그죠? 자, 닥터K가 지속적으로 대형 우량주를 하자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뭐 코스닥 날라다닌 거 좋죠. 빠질 때도 폭락한다 이겁니다. 그죠?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어요. 카카오 갖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들어왔고요. LG전자 이건 좀 지지부진 하긴 하나 전일 기관 내용이 쌍클이 들어왔어요. 대우조선해양 전일 좀 올랐는데 토해내는 거냐? 일단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 여기 17만 5천원 무너지면 이제 여기 저점 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추세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의 추세가 별로 안 좋아요. 비단 바이오 뿐이겠습니까만
이제 5G 휴대폰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5G 상단의 KMW라든지 OE솔루션, RF-HIC 정도 말고는 나머지 추세 다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괜찮았었는데 조금 이제 추세 무너질 듯 말 듯. 자, 현대차는 많이 무너졌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위주로 관심 있다 했는데 현대차 노조와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비교를 해보고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영업이익은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장 출발했습니다. 자, 양대시장 0.25 정도 상승 출발했어요. 자, 삼성전자 전일 하락폭 만회 시도 나오고 있고 0.54 상승 출발. 자, 대우조선 아까 호가 그 뽕이고요. 자, LG전자 0.15 상승 출발. 카카오, 대우조선 약간 약수 출발. 엔소프트 플러스 출발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도 오늘 18만원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나요. 여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야, 전일 그렇게 패대기 치고 오늘 왜 쌍끌이 들어오지? 참, 장난하냐 진짜. 자, 프로그램 양대시장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정정합니다. 코스피는 180억이고요. 코스닥은 130억 정도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출발 양호. 자,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켜야 돼요. 그죠? 여기 지켜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는데 기관이 어떻게 될지 배신 때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관 시원찮아요. 자, 삼성전자 쉽게 안 던져요. 그죠?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딱 잡고 안 놔줍니다. 물었어요. 일단 언제 물었다? 여기 수시로 담았기 때문에 위로 시장만 조금만 반등하면 5만원권 노려볼 겁니다. 삼성전자로 먹을 거예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만, 그죠? 카카오 성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밀릴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외국인 쏘러 담고 있거든. 홀딩합니다.
LG전자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비교적 하방 경직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전일 조선주가 조금 들썩들썩할 때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일단 무너뜨린 거는 좋지 않은데 대번에 강한 반등세 시연하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엔소프트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게임업계 최강 외국인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PC 결제 그러니까 아이템 같은 거 결제하는 거 상한 정해놓은 거 그거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 제가 보면 제약주 중에서는 보령제약이 그나마 추세 괜찮았는데 여기 무너뜨리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 시장 낙폭에 대비해서는 양호한 겁니다. 셀트리온 반등 강하게 19만원까지 첫 번째 관문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그냥 그 자리입니다. 1184만 그 자리. 자, 해외 선물 아까 봤고 0.14% 0.16% 상승. 일단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날려드리는 게 유료방에 다 날려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카톡방 뭐 가입해 보셨던 분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리고 끝 아닙니까? 닥터케인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다시피 모든 상황 이렇게 캡처해서 날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업투자자 같으면 컴퓨터 앞에서 쫙 다 돌려보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특히 직장인일 경우에는 일일이 핸드폰 하나로 돌려보기 힘든데 제가 이렇게 카톡 날려드리면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닥터K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안내는 다음 카페에도 있고요. 방송 안내 보시면 닥터K 개인 카톡이 있으니까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 파다닥 파다닥 거리는 거 직장인들이 해내기 힘들어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안정성 있게 포트폴리오 운용한다. 그게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대번에 반등합니다. 자, 오늘은 양호한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오늘 반등해도 코스피 반등 강하게 나오는 곳은 또 IT전기전자다. 어디다? IT전기전자로 강하게 들어온다. 오늘 반등 들어와봐요. 보이시죠? 주도주와 차별하라 그랬습니다. IT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강하다 그랬어.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그냥 그만해요. 요새 건설주가 약간 꿈틀대는데 나머지 뭐 1% 이상 가는데 잘 없죠. 여기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전일 낙폭 좀 심했던 휴대폰 부품 쪽으로 조금 강세 들어온 것 같고요. 5G는 아직까지 좀 그만. 제약바이오 오늘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남북경협 약간 강세. 오늘 뭐 비교적 전일 낙폭 컸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어저께 빠진 게 얼만데, 그죠? 빠진 게 얼만데. 자,
삼성 SDI 여기가 박수권 하단 여기는 접근해 볼 만한 자리 맞아요. 솔라무님 어서 오시고. 주도주와 차별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아마 191회인가 그럴 거예요.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시청 한번 해 보십시오. 무료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법이라든지 내용 심도 깊게 잘 이야기해 준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허접합니까? 아니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낙아웃 된 겁니까?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다면 할 말 없습니다. 만 그렇지 않다면 쉬어가는 거 좋은데 공부도 쉬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매는 쉬어가는 거 인정. 그죠? 시장이 개판인데 이길 확률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공부도 쉬어간다? No! 공부도 쉬어가실 것 같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냥. 자, 외국인이, 현선물 같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기관은 매도세, 현물 매도세 전환했고요. 자, 워낙 페이크도 많고 정신줄 놓아버리게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겨우 추가 하락 현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상승 출발했다 해도 낙폭 심한 와중에 잠깐 수도 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전개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 말아 올리는 강한 상승세가 시연이 돼야 되는데 과연 무슨 모멘텀으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날 받아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죠? FOMC도 있고요, 중국하고 이야기하는 게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8월 2일날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날 받아놨는데 강하게 가기가 쉽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가 하락을 멈춘 건 다행이에요. 자,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최상단 시총 한 15위권 이내가 강세 보이고 나머지 조금 시원찮아요. 이 밑으로는 코스닥은 비교적 골고루 한 30위권 내까지 비교적 골고루 상승.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SK 삼성 SDI까지 이게 지금 전기전자 3인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세예요. 매수세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만이에요.
자, 남북 경협이 오늘 힘 받고 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힘을 받고 있네요. 저는 남북 경협 별로 좋은 세트라 생각 안 합니다. 자, 잠시 지켜봅니다. 자, 코스피 저점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히 여기 2031 여기를 안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스닥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거든요. 자, 현재 0.36 코스피 상승, 코스닥 0.81%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일단 다 매수. 프로그램은 아까보다 조금 약화돼서 코스피 130억 정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코스닥은 강하게 300억 가까이, 320억 정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 밑으로 약간 쳐지려고 하고 있고요. 자, IT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자동차 비교적 강세. 닥터 K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만 그죠? 약세. 여기 섹터 약간 강세인데 이거 크게 지금 추세 별로인 상황이고, 바이오 비교적 강세. 5G는 지금 차익 실현 기관의 외국인이 차익 실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말고는 밑으로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휴대폰은 더 많이 처지고 있고요. UTI 정도만 추세 있고 살아있고 나머지 추세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넷패스는 살아있었는데 너무 위에고요. 이것도 추세 다 무너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할 만한 게 잘 없어요 지금. 바이오 셀트리온 올라가다 또 밀립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비교적 최근에 외국계 매수에 좀 들어오긴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힘 없고요. 셀트리온 제약 힘 없고요. 휴젤, 신라젠 마찬가지로 추세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헬릭스미스도 강한 반등 이후에 많이 밀렸고요. 재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양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HLB는 지속적으로 힘 없고요. 바이오도 다 무너져서 별로예요. 매지온 이게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 나올 때는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접근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매도세 약간 나오고 있네요. 보령제약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 무너뜨리면 곤란합니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SDI는 오늘 여기서 매수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 시장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긴 지지할 가능성 높다. 자동차 중에서 기아차라 그랬습니다. 기아차 그래도 빠른 반등 나오고 있고요. 야, S&T 모티브 이게 괜찮아 되게. 그죠? 현대차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추세 이제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십시오. 여기 뽑아놓은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 중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싶어서 대기시켜놓은 것도 있고요. 타이밍 위쪽에 있는 걸수록 더 타이밍 낮거나 인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안 들어오는 건 안 해요. 닥터케이는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건 기본이라고요.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매수에 동반되면서 재빠르게 반등 시도. 야, 참 죽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도 갖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 수식이판에 삼성전자 들고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 중이다 아닙니까? 됐죠 뭐.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왜 삭제하겠습니까? 추세 무너지거든요. 삭제해버립니다, 그냥. 조선주가 어저께 조금 오르더니 오늘 대본 빠지네. 자, 외국인이 매수세 확대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세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로 강한 반등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3 반등. 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게 패대기 치고 오늘 외국인이 삽니다. 일단 기관은 그냥 그만그만하게. 큰 변동 없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특히 낙폭 전에 4% 낙폭 있었던 코스닥이 1% 이상 강한 반등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코스피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나오는 모습은 양호. 외국인이 현선물 같이 매수해주고 있다. 이거 양호한 겁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도 좀 잘 지켜보고 미국 해외 선물 급변동 있는지 여부. 크게 급변동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기관도 같이 현재 한 4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온다면 시장 반등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일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신데 조금만 더 화이팅 하기로 해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볼만하다 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예전에 날렸다 해서 안 날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날려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나올 때 시청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